자, 교육기관과 관련된 얘기들인데요. 질문 다섯 개로서 그냥 좀 주요 내용들 요약해보죠. 교과서에 다들 답이 있긴 합니다. 본문에 답이 있는데요. 1번부터 보면 좀 헷갈릴 거고, 2번 답을 먼저 찾은 다음에 1번 답을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3, 4번,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답. 국가가 세운 최초의 학교 어디로 보이니? 쭉 읽다 보면은, 국가가 세운 최초의 학교는 유경공원 되겠습니다. 자, 유경공원이 이제 국가에서 세웠던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학교 여러분들 못 갑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1880년대에 세워졌기 때문에 아직 갑오개혁 전이지요. 그 얘기는 아직 신문제 폐지 이전이고 양반집 자제들만 갈 수 있었던 곳 유경공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경공원은 뭐 이건 시험에 나올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여기에 교사로 왔던 사람들은 누굴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대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 선교사들이 오게 되는데 이때 헐버트라는 미국 아저씨가 와요. 그리고 이제 근대 쪽 보다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를 사랑한 외국인들이 가끔 등장을 합니다. 오늘도 한 두 명 등장할 텐데요. 이분이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헐버트 아저씨는 이때 유경공원 교사로 왔다가 열심히 근대 교육하다가 우리나라에 눌러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종하고 커피 마시는 커피 친구가 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종의 개인적인 부탁을 받아서 중요한 임무를 띠고 미국의 대통령한테 편지를 전달하러 가기도 했었습니다. 자, 언제쯤 갔을까? 왜 갔을까? 편지 내용이 뭐였을까? 을사조약 직후에, 예, 이제 일본에 이제 부당함에 의해서 을사조약이 체결당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지금 우리를 침략하고 있으니까 도와달라라고 조미소 통상조약에 있었던 내용을 발동하러 대통령한테 갔었죠. 을사조약 이후의 얘기들. 그때 이제 편지 들고 갔던 사람이 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일제강점기 들어가게 된 이후에는 그냥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셨다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된 이후에 다시 우리나라 땅에 오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사랑한 외국인 중에 한 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초의 학교는 원산학사입니다. 자, 교과서에는 설명이 완벽하게 되어 있진 않은데요. 그래서 원산학사 어디 있을까? 당연히 원산에 있겠죠. 원산은 어떤 곳? 강화도 조약 이후에 개항됐던 세계 항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서양 문물을 접할 기회가 많았고, 자, 우리 서양 문물도 들어오는데 서양식 교육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세워졌던 최초의 학교, 오히려 유경공원보다 빨랐던 학교가 원산학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세웠던 학교, 원산학사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학교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일단 이 두 학교에 치명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학교들이 이어지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관련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수능에도 나올 수 있는 학교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시험 문제 출제 원칙상 특정 사람들이 이익을 얻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학교들은 수능 시험에 직접적으로 등장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 학교들은 지금 다 없어요. 그래서 이제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 원산학사 그리고 국가가 세웠던 최초의 학교는 유경공원 되겠습니다. 뭐 영어 교육기관으로서 외국어 전문 교육기관 동문학이 세워지기도 했었지만 얘는 그냥 대충 무시하셔도 돼요. 정식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취급받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근대 교육제도 확립은 언제일까? 자, 이전에 그러면 근대 교육제도가 아닌 이전에 교육제도는 뭐였니? 향교, 뭐 그리고 중앙의 오부학당, 그 다음에 이제 서원이라든지 성균관으로 이어지는 성리학 위주의 교육제도가 있었죠. 그리고 그게 언제 폐지됐을까? 갑오개혁 때 과거제 폐지하면서 의미가 없어졌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바로 해야지 2차 갑오개혁 때 뭐가 발표됐을까요? 굵은 글씨로 있지. 교육입국조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입국조서는 앞으로 근대교육 어떻게 하겠다라는 전체적인 방침,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뭐 사범학교라든지 소학교, 중학교 등등등이 여러가지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세운 학교들은 관립학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 세운 학교들이 있습니다. 사립학교입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특히 많이 설립하는 사람들이 선교사들, 학교 설립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애국개몽 운동하던 사람들, 신민회 때 기억나시죠? 여러 가지 학교들 많이 세웁니다.
그리고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이 학교 세우기도 해요. 그리고 이 학교들의 상당수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것들, 서양인 선교사들, 사실 개신교도 그렇고요, 천주교도 그렇고, 선교를 목적으로 이제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릴 때부터 이제 종교에 자연스럽게 접하도록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배제학당, 어떤 선교사 아펜젤러라는 아저씨가 세웠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집니다. 서울 가시게 되면 배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고, 저쪽 지방 가시게 되면 배제 대학교까지 있습니다. 이 배제학당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화학당은 아시겠죠? 이화여대로 이어지고, 정신학교 역시 서울에 있는 정신여중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들이 세우는 학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울산조약 전후에서 애국계몽운동단체들이 여러 학교들, 오산학교, 대산학교, 대성학교 역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학교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수많은 학교들이 세워지고 근대 학문뿐만 아니라 특히 애국계몽운동가들이 세웠던 학교는 민족교육까지 하다 보니까 일본 애들은 사립학교법 만들어서 사립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통제하기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화학당 같은 경우에 좀 뒷얘기를 하면은요, 이화학당 같은 경우에 특히 좀 의미가 큽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화여대가 가지고 있는 의미,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이제 중심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여성교육이라는 걸 사람들이 생각도 못하던 시절에 여자만을 위한 학교, 여성교육을 위한 학교가 설립된 곳이 이화여대고, 그래서 이제 여성운동의 중심이 있는 곳이 이화여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화학당부터 전통이 이어지는 건데, 초반엔 당연히 굉장히 힘들어요. 1880년대에 이제 여성교육을 위한 학교를 세웠습니다. 역시 누가 갈까? 서민들 못 가겠지? 양반집 아가씨들이 갑니다. 양반집 아가씨들이 가는데, 자, 학교 등교할 때 어떻게 갈까? 자기가 직접 걸어갈까? 가마 타고 가죠. 그 당시 아직 여자들이 얼굴을 밖으로 내미는 것도 잘 허용되지 않는 시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가마 타고 머슴들이 이제 가마 태우고 가요. 그리고 이제 다 도착하면 이제 아가씨 이제 도착했습니다. 오늘 수업 받고 오세요. 잘 다녀오세요. 라고 인사하면 이제 안에서 수업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뒷얘기 중에 하나로서 학부모들이 갑자기 학교 잘 보내다 등교 거부하기도 해요. 왜냐면은 근대 학문 가르친다고 뭐 영어, 뭐 수학 그런 것들 괜찮습니다. 과학까지 다 괜찮았는데 문제는 체육에서 발생합니다. 여학생들 데리고 체육 수업을 했거든요. 어떤 수업 했을 것 같아? 발레 했어요. 발레 하면서 기본 동작들 해야겠지? 어떤 것들? 이런 거. 다리 짓기 해야 되잖아. 이런 것들을 했는데, 스트레칭 좀 했는데, 이게 그 당시 조선시대 성리학적인 기준으로는, 아니, 어떻게 양반집 교수가 그렇게 다리를 쫙쫙 올리고 상놈들이나 하는 짓거리를 할 수 있느냐.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우리 딸 시집 가기는 글렀다라고 하면서 등교 거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 여성교육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여성교육에 대한 개념들이 생기면서 많은 여학교들이 이때 세워지기도 합니다. 뭐, 숙명이라든지 그런 학교들도 이때부터 세워진 학교들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학교 관련된 얘기들 간략히 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론기관 보겠습니다. 언론기관은 좀 표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신문들 여러 가지 있는데 신문들 특징 가지고서 좀 이야기들이 내기도 합니다. 프린트를 나눠주느라 줄을 다 쳐버려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할 일이 없구나. 자, 신문 6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험 출제 빈도는 다 다릅니다만은 출제 빈도를 미리 좀 표시해 보면은 얘가 별 표시 하나 정도, 얘도 하나 정도, 얘는 세 개, 황성 신문은 한 두 개, 제국 신문 하나, 그리고 대한매일 신문 한 세 개 정도 되겠습니다. 다른데 많이 엮이는 신문들이 이제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신문들의 특징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여러 가지를 엮어서 보겠습니다. 일단 한성순보 1883년부터 발행되기 시작해요. 어디서 발행했을까? 일단 이거는 최초의 신문이고요. 그리고 관보입니다. 관보는 국가에서 발행한 신문이란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국가의 개화정책기구 중에서 출판을 담당하던 기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반에 한두 명쯤 알고 있던데? 방문국이라는 기구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직접 발행했었던 신문인데 문제는 신문 같지 않다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은 못 읽습니다. 순한문.
한글이 없어요. 읽을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일반 서민들은 못 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의 개화정책 홍보지 정도 되겠습니다. 게다가 별로 새롭지도 않아요. 그나마 한성순보가 이제 업그레이드 된 게 이제 한성주보인데요. 한성주보 며칠에 한 번씩 나왔을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왔겠지? 자, 근데 업그레이드 돼서 7일에 한 번씩 나와요. 더 오래 걸렸다는 얘기지. 자, 한성순보. 순이라는 글자가 며칠 뜻할까? 어른들 나이 셀 때 6순, 7순 그런 얘기 하죠. 6순이 몇 살? 60세. 7순이 몇 살? 70세. 그럼 순은 며칠? 10이죠. 열흘에 한 번씩 나왔던 신문이에요. 그래서 딱히 새로울 것도 없는 얘기들 그냥 쭉 했었던 것이 한성주보기도 합니다. 아니, 한성순보기도 합니다. 그나마 한성주보 때는 국한문으로 한글과 이제 한자가 좀 섞여가지고 나와서 그나마 좀 읽을만 했다라고 합니다. 뭐 광고까지 실리는 등 오늘날의 신문의 체제를 좀 갖췄던 것이 한성주보라고 보시면 돼요. 그나마 어쨌든 간에 똑같이 관보다라는 정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근데 진정한 최초의 민간신문. 이게 이제 독립신문이죠. 독립신문은 여러분들이 이미 독립협회 얘기할 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독립협회 창립과 함께 이제 같이 발행되기 시작했었고, 고종의 지원도 받았고, 그러면은 발행된 시기가 언제일까? 연도로 얘기하기 힘들면은 뭐하고 겹칠까? 독립신문이 나왔던 시기는. 당연히, 독립협회 활동 시기하고 겹치겠죠. 그래서 1896년부터 시작해서 1898년까지 발행됐었던 독립신문 되겠습니다. 발행한 사람은 당연히 독립협회 처음 만들었었던 서재필 아저씨고요. 그래서 서재필 아저씨가 이 신문 자체의 목적이 독립협회의 목적하고 똑같겠죠. 계몽을 위해서 발행한 거기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순 한글에다가 그리고 자기 미국 갔다 왔다고 자랑하고 싶었는지 영문판까지 함께 발행했었던 것이 독립신문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독립협회와 관련 있는 신문, 독립신문이죠. 자, 그래서 매일 나오기도 하고 최초의 근대적인 신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 독립신문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황성신문과 제국신문은 사실 세트예요. 발행된 시기가 똑같습니다. 독자층은 전혀 다릅니다. 어떤 것들이 공통점이 있고 또 다른 점이 있느냐? 일단은 이름에서 볼까요? 제국신문이래요. 언제 발행돼야 되겠니? 대한제국 성립 이후겠죠. 황성신문의 황성은 무슨 뜻일까? 사실 이것도 비슷한 의미예요. 황제가 살고 있는 곳, 황성, 서울의 또 다른 명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대한제국 시기에 발행되기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 1910년도까지 발행됐었던 신문이 황성신문과 제국신문입니다. 발행 시기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신문들은 특히 일단은 황성신문은 국한문이었고요. 국한문, 국문과 한문 섞은 거, 한글과 한자 섞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국신문은 순한글로 나왔습니다. 자, 독자층이 다르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같은 서민과 부녀자는 뭘 읽어야 될까요? 제국신문으로 가야겠지? 그래서 이거는 서민과 부녀자 대상이 제국신문이고요. 그리고 황성신문은 이걸로 유명하죠. 일단은 지식인층을 대상으로 했고 독자층으로 했고 그 다음에 시일야 방송되고 누가 썼니? 장지연 아저씨 썼었죠. 나라 망했습니다. 징징징. 시일야 방송대국입니다. 이런 것들이 최초로 실렸던 신문이기도 해요. 얼마 전에 수능에서 이제 오류 문제로 나왔던 거기도 합니다. 시일야 방송대국을 주고서 이게 실렸던 신문을 갖다가 찾아라라고 했었는데 답에 이제 정답으로 이제 출제자가 처음 생각했었던 건 황성신문과 관련된 내용들이었는데 문제는 황성신문에 처음 실린 다음에 나머지 신문들도 다 한 번씩 옮겨 실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사정답이 나와버렸죠. 그게 대한매일신보였고요. 얼마 전에 이제 수능 오류 문제로서 신문에도 나오기도 했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대한매일신보 보겠습니다. 별표시 4개 있죠? 늦바람이 무섭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신문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1904년 되게 늦게 발행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신문에는 이런 타일이 붙어요. 항일운동의 선봉입니다. 가장 일본 애들을 많이 비판했던 신문이 대한매일신보입니다. 자,
뭐 발행하는 건 다 해요. 국문도 하고요. 국한문도 하고 영문판까지 다 발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아, 사실 예, 을사조약 이후 뭐 정확히 얘기하면 뭐 러일전쟁 이후부터는 일본의 내전 간섭 굉장히 심합니다. 뭐 고문도 파견됐고 그 다음에 통감부 설치된 다음에는 걔네들이 직접적으로 뭔가 내전 간섭을 한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일본 애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으면 당장 잡아갑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 애들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신문사들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한매일신보는 그 화살을 지금 피해갈 수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일본 까기 기사를 마구마구 써댔는데요. 그 원동력은 뭐였냐면은 사장이 영국인이에요. 베델이라는 아저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가 원래 이제 영국인 기자입니다. 아시아 쪽에 특파원으로 왔다가 우리나라에 눌러 앉았는데요. 이 아저씨가 사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한매일신보는 공식적으로는 사장이 영국인이에요. 영국인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영국의 관계상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 대하듯이 대할 수가 없었던 것이 대한매일신보기도 합니다. 심지어 얘네들 신문사 대문에다가 일본이 출입금지라고 당당하게 써놓고서 항일론조 쓰던 기사가 얘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델 일본 애들한테 굉장히 골칫거리였고요. 결국 이제 영국 애들한테 얘기해서 양해 받은 다음에 결국 감옥에 가둬버리기도 합니다. 감옥에서 돌아가신 분 베델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론인 얘기할 때 우리나라 신문 역사를 할 때 참 우리나라 초기 언론에 많이 도움을 주신 분이고요. 그래서 이때 한글 이름도 하나 만드셨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웃고 지나갈 수 있는 즐거운 거리를 제공해주신 분이 이 베델 아저씨이기도 합니다. 자, 한국 이름 어떻게 지었게? 발음은 일단 최대한 비슷하게 갔어요. 아니야, 두 글자로 그냥. 성 한 글자, 이름 한 글자. 성은 뭐가 좋겠니? 그냥 최대한 비슷하게. 배씨 가면 되겠죠? 그리고 대. 네, 말씀을 뜻하는 한자를 썼어요. 언 말고 또 하나 있죠. 말씀을 뜻하는 설자가 있죠. 자, 그러면은 자 마음껏 항일론 쪽 기사를 싸지르셨던 베델 선생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활약하신 분들이 뭐 여러 가지 나중에 독립운동가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에는 국채보상운동을 주관하던 것이 여기에요. 그리고 이제 신민회도 사실상 신민회 기관지 역할을 했던 것이 대한매일신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총독 그 통감부 입장에서 너무 짜증나서 결국 법까지 만들죠. 그게 신문지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문지법은 그 당시 발행되던 모든 신문들, 황성신문,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 같은 것들이 몽땅 다 적용이 됐었고, 그리고 언론 탄압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이 됐었죠. 그 정도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연도를 지금 왜 썼냐면은요, 예전에 보통 이 부분 지금 오늘 배우는 것도 그렇고요, 내일 배우는 내용까지 전부 다 포함입니다. 근대 시설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까지 다 엮어가지고 시험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많이 출제가 됐었냐면 특정 시점을 잡아요. 그 시점은 대략 한 강화도 조약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1910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4단원에 해당되는 내용, 그 시기에 특정 시기 하나를 잡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을사조약 체결되는 그런 신문기사를 줘요. 그리고서 이때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 골라라, 또는 뭐 볼 수 없는 것 골라라, 그런 식으로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걸까? 독립신문을 읽고 있는 사람의 모습, 그리고 이제 뭐 전차를 타고 있는 사람의 모습, 뭐 그리고 이제 경인선 철도를 타고 여행하는 사람의 모습,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또는 뭐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들까지 연계해서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대한제국 시기를 중심으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요즘에는 그거 너무 어렵다라고 해서 잘 안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신문이 발행된 시기, 뭐 사실 독립신문은 쉽죠. 독립협회하고 겹치니까. 그 이전이냐, 그리고 이제 이후냐, 그리고 이제 늦바람 난 대한매일신보였냐 정도로 이제 시기는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자, 그리고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사와 국어연구입니다. 자, 두 쪽 남았어, 얘들아. 칠판을 조금 지울게요. 자, 이 부분은 그냥 책에서 읽으면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한국사와 국어연구 나오는데요. 지금 얘기하는 주제들, 한국사, 그리고 국어연구,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올 종교, 그리고 예술,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문학에다가 시에다가 뭐 연극에다가 그다음에 음악, 미술 그리고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몽땅 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기적인 흐름으로서 변화 과정을 갖다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언제까지만 나오고 있는 거니? 1910년 한일병합조약 이전까지 얘기만 나오죠. 그런데 이 시기에 역사 연구에 대해서 나오고 이 시기에 국어 연구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결국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냐? 사실상 이거 전체가 커다란 하나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1910년대, 그 다음에 이제 1920년대, 그리고 이제 1930년부터 시작해서 45년까지, 해방 직전까지 이렇게 시기를 간략하게 이렇게 4개 정도로 나눕니다. 뭐 자세히 나누자면 5~6개까지도 나눕니다만은 이런 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다 통합해서 보셔야지 기억에 남습니다. 일단 지금 처음 교과서 단원 자체가 잘라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이 1910년 이전의 얘기만 한번 설명하고 넘어갈 건데요. 나중에 이제 5단원 끝에 일제강점기 후반부 가게 되면은 이 부분만 이렇게 잘려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실제 문제 풀이는 그리고 이리 여러분들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여기이기 때문에 수능에서 나온 형식하고 똑같이 여기서부터 언제 쪽의 얘기냐 그런 식으로도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때 변화 과정들 좀 보시면 되겠고요. 미리 살짝 알려드리자면은요. 1910년대 전체적인 모습은 서양 땡땡 도입 시작이에요. 기존에 우리가 하던 체제에서 이제 서양식 무언가가 또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뭐 서양 음악이 도입된다든지, 서양식 글쓰기, 서양식 시쓰기가 도입된다든지, 새로운 형식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때의 모습이기도 해요. 자, 한국사와 국어연구 보겠습니다. 한국사,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름을 많이 보게 될 두 분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국어연구, 한 분 역시 등장하는데요. 자, 박은식, 신채호 선생 이 두 분입니다. 이분은 기본적으로는 역사학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그 외에 멀티를 뛰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박은식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학자로서 이제 새로운 유학의 개혁을 주장하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가시게 되면은 일제강점기 때 임시정부 2대 대통령 하시기도 합니다. 독립운동도 하신 분이고 신채호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역사학자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영화 암살 보셨죠? 거기 등장했었던 이제 의열단의 행동 강령 써주셨던 분이 신채호 선생이기도 합니다. 파괴하라 무정부주의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일단은 여기서 등장하는 거는 민족주의 사학이에요. 조선 후기에 이미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걸 좀 발전한 형태입니다. 조선 후기에 중국 중심으로 역사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중심으로 역사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들 나왔었다라고 역사 연구의 흐름이 있었죠. 그게 이제 완성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사학자로서 이제 박은식 아저씨, 신채호 아저씨 두 분들 한국사를 연구하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특히 신채호 아저씨가 독사신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민족 중심의 역사 서술을 강조하면서 민족주의 역사학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사실상 틀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때 역사학을 계몽사학이라고도 불러요. 역사 연구를 통해서 뭔가를 알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알리고자 하는 것들이 주제가 두 가지 있는데 책들 이름을 보시면 주제가 뭔지 좀 짐작이 가능합니다. 자, 이순신전 을지문덕적 공통점이 뭘까? 외세 침입에 대항해서 열심히 싸우셨던 분들이죠. 그러면 저거 읽고 뭐하라는 얘기니 사람들 보고. 너희들도 맞서 싸우라라는 얘기죠. 그런 계몽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 역사 책들이 이제 번역 출판이 되기도 해요. 미국 독립사라든지 그리고 월남 망국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와 관련된 얘기일까? 월남 망국사, 베트남이 이때 프랑스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걸 다룬 얘기. 이렇게 하면 망한다 우리도.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되겠고 미국 독립사, 미국은 역시 영국의 식민지에서 싸워서 독립했던 나라죠. 이렇게 하면 우리도 독립할 수 있다, 식민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것들 관련된 계몽주의 역사학이 유행하는 것이 이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국어연구, 정부가 세웠습니다. 국문연구소라는 기관을 세워서 여러 가지를 정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1세대 한글학자, 유명하신 분 중에 하나입니다. 주시경 선생 되겠습니다. 이분 이름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어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셨다면 주시경 선생은 근대적인 한글을 이제 틀을 세우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이제 주시경 선생의 사진이 있죠. 왠지 누가 생각나지 않냐? 누군가 닮아. 뭔가 이미지가 좀 비슷하지. 자,
자, 그리고 마지막 장 볼게요. 여기는 그냥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민권의식 성장 보시면요. 신분제와 노비제 관련된 얘기예요. 민권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은 평등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민권입니다. 과거의 그 성리학적인 체제, 신분제, 과거제, 조혼. 조혼 일찍 결혼하는 거지. 이거 언제부터였을까? 갑자기 10대 중반에 결혼해버리는 거. 이거 언제부터 시작됐니? 고려 말. 원나라가 공녀 바치라고 하니까 끌려가기 전에 결혼한다 그러면서 생겼던 풍습이 조선시대 내내 갔습니다. 이제 과부재혼 금지. 이거 성리학 확산되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폐지되고 법적으로 신분차별이 없어지고 성차별이 완화됩니다. 자, 법적으로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는 남아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던 것이 독립협회 활동이래요. 독립협회 여러 가지 민권운동들 했고요. 그래서 이제 누구냐 시전상인 출신이 뭐 의장을 맡는다든지 그리고 관민공동에서 연설하는데 백정 출신이 올라와서 연설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민권의식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줬던 것이 독립협회 활동입니다. 그리고 일부 평민과 천민들도 직접적으로 활동하죠. 독립협회 활동도 하고 이병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민족의식을 키워나갔답니다. 자, 아래 마지막 여정의 사회적 진술. 위쪽에 뭐 여권 통문 관련된 얘기들은 동아시아사 쪽에선 다루기도 합니다만 한국사에서는 거의 언급 안 해요. 어쨌든 여학교들 많이 설립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 학교들 여전히 우리 학교 오늘날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두 줄. 자,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처음으로 사람들한테 확산시킨 것이 국채보상운동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전에 의병활동, 민족활동 했지만 다 남자들이죠. 근데 여자들도 집에서 살림하던 여자들도 할 수 있다. 어떻게 남자는 담배 끊고 여자는 반지 팔고 비녀 팔아가지고 빚갚기 운동. 그래서 여성들한테 사회 참여라는 것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심어준 것이 국채보상운동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자, 그리고 프린트는 혹시 없으면은 빨리 받으러 오셔야 돼요. 조만간에 다 남은 거 버릴 거야. 네. 관보는 관청에서 발행하는 소식지.